다음 뉴스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경찰견을 죽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총으로 경찰견을 쏴서 죽인 한 강도 용의자가 무려 3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강도 용의자 23살 베어필드는 도주하면서 경찰과 충격전을 벌이던 중 달려드는 경찰견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최근 재판에서 4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년형은 강도 혐의로, 34년형은 경찰견을 사살한 혐의로 받은 형량입니다. 미국 연방법에는 경찰견을 죽이면 10년형까지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베어필드는 경찰에 충격을 가한 데다 경찰을 보호하려던 경찰견까지 사살해 판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겁니다. 오클라호마주 경찰관 매튜 팩은 깜빡 잊고 파트너 경찰견을 차에 놔둔 채 귀가했습니다. 찜통차에 하루 넘게 방치됐던 경찰견은 죽고 말았습니다. 팩 경찰관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최대 5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We're sad about the loss of one of our deputies, our canine deputy. 현재 미국 전역에 경찰견 5만여 마리가 활동 중입니다. 공무 중에 순직하게 되면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며 7, 8년 직무를 무사히 끝내고 은퇴하면 편안한 여생이 보장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 철저히 예우한다. 미국이 경찰견을 경찰관과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